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f I could go back and make things right, I would have it undone. No, I hurt you. Yeah, I was blind. The blame is mine. Yeah, I feel the weight on my shoulders. Know that I regret it.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으로는 담지 않았지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묵념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들의 위대한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존경을 표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진보해온 역사를 보건대 아마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방식으로 인생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인류는 흔히 다음 세대의 진보와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류의 진보와 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오시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무명의 삶을 사신 것도, 또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밥 먹고 주무실 틈도 없이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던 이유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고, 이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모두 마치신 이후에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팔아넘기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5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가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소명의 길은 아무도 그 짐을 지어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고, 슬프고 아픈 길이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섭고 두려우셨을 거예요.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 때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어제 스트리밍을 마치고 공부하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조금 더 읽게 되었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진단받으시고 4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들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병원을 찾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면서 목사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제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아, 결국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다르는 마지막 길은 오카는 목사님처럼 병마와 싸우는 길이겠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다는 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면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을 것이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의 권세를 위해서도 죽으셨겠구나.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대한 나의 두려움 과 병마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지금 자유롭겠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매우 험하고 위험하고 아프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일상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간 많은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해봅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